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행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. 오늘 연주하기 전에 잠깐 고행챔버 오케스트라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? 네. 고행챔버, 이 보헤미란 말은 우리가 보헤미아 세상 그 원래 체코의 보헤미아에서 생겨난 그 뭐랄까요? 예술가들의 사상, 마인드 뭐 이런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돈으로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돈으로 음악을 말을 살 수 없다. 뭐 이런 예술가들의 순수함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보헤미란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우리가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헤미에 나온 그 예술가들, 음악가들, 철학가들의 사랑 이야기, 우정 이야기 있는 보헤미 뜻인데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. 근데 좀 이 그 보헤미의 어떤 의미처럼 저희 오케스트라는 음악가로 이 오케스트라 음악가로 또 전문 음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음악을 사랑하시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. 자꾸 저와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. 네, 피아니스트도 있으시고요. 또 공무원, 학생, 그리고 미스 코리아는 없습니다. 네.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사랑하고 이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꾸몄습니다. 오늘 처음 저희가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 서곡입니다.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페라인데요. 사실 이 돈조반니 세계의 카사노바였죠.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여자들과 사랑을 나눈 우리가 횟수로 꼽을 만큼의 더 많은 그런 사랑을 했는데요. 그런 돈조반니의 최후의 그 모습, 이제 나중에 제사장의 그 뭐랄까 혼이 이 지옥으로 돈조반니의 너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던 이 돈조반니의 죄를 죄값을 치르고자 데리고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이 오페라에 수록되어 있는데요. 처음에 느린 부분에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고 돈조반니를 부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. 그리고 빠른 알레그로 비바치에서는 뭐랄까요, 이 아무래도 카사노바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젊음의 그 돈조반니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빠른 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곡 돈조반니에서 곡 연주하겠습니다.
모차르트의 그 고전 음악을 여러분 처음에 감상하셨더라면 갑자기 이 좀 낭만주의의 또 최고의 작곡가이죠. 독일의 칼마리아 폰 베버입니다. 오늘은 바슨 콘체르토인데요. 이 베버는 사실 낭만주의 작곡가, 특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들, 쇼팽 이후부터 여러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그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. 특히 이 베버의 또 뭐랄까요, 추종자가 있는데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. 이 어느 정도의 이 추종자였냐면, 베버가 40세에 40살의 그 짧은 생애를 살고 영국에서 그가 죽었거든요. 그런데 그의 무덤을 나중에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 그 독일 사람들의 의리, 요즘 또 의리가 오늘은 이 베버의 바스 콘체르토인데요. 클라리넷 콘체르토와 함께 유명한 콘체르토입니다. 그 당시에 최고의 바순의 대가였던 한 연주자에게 헌정한 이 바순의 예보 협주곡입니다. 원래는 비올라의 곡으로 작곡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순 협주곡으로 더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바스니스트 정다희 님의 연주 함께 하겠습니다.
많은 분들이 이 바순이라는 악기를 좋아하시지만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. 이 바순의 음색이 너무나 좋아서 리서치를 했는데요.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리서치를 했다고 해요. 그런데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 이 바순 소리를 좋아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답니다. 소리 괜찮나요? 네. 지적인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저 또한 바순 소리를 좋아합니다. 이 베버 얘기를 좀 뭐 하는데, 이제는 그 다음 연주할 곡은요, 얀 시벨리우스의 발스.